안녕하세요. 오늘은 빠른 오브젝트에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한 프레임이 바로 여기서 이곳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여기서 팝넷으로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플레이했을 때 스케터 보시면요. 자, 계속 이 간격을 채워주지 못하고 가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프레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이거를 인티저에서 스택 한 프레임을 다섯 개로 나눈 거죠. 0점 위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중간 과정들을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션 팀에서 파일들이 넘어오면 캐시를 하게 되죠. 파일 캐시를 하게 되고, 파일 캐시하게 되면 이 중간에 이 보관이 돼 있는 채워지는 그 흐름들이 있어도 캐시를 할 때는 프레임 단위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중간 과정들을 채워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타임 블렌드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타임 블렌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타임 블렌드로 만들어 놓으면 이 캐시가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이걸 먼저 한번 해봐야겠죠? 잠깐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한 100프레임만, 50프레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프레임만 캐시를 해볼게요. 정말 이거 지금 여기는 중간 프레임들이 지금 계속 있지만 캐시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캐시를 한번 해볼게요. 캐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한 프레임 가면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관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타임 블렌드를 하게 되면 다시 0.2 이 공간, 빈 공간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중간 이것들 서브 프레임들을 계속 캐시해서 이것들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말고도 또 여기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니어로 하게 되면 어쨌든 보관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브 스텝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 하게 되면 채워지게 되죠. 더 높여볼까요? 1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뭐이 정확하게 서클을 인식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대신 큐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 벨로서티가 보통은 있게 되죠. 여기서 벨로서티를 칼큘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일 해서 하게 되면 컴퓨터 밸런스 해볼게요. 다음 프레임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를 다음번 0.1, 0.2 이것도 이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밸런스 방향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이한 프레임 단위에
이 프레임 단위로 얘가 매번 이 계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벨로시티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호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벨로시티가 아주 강하죠, 지금 여기서. 얘를 0.1로 아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되죠?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볼까요? 이것들을 스태핑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 없이 만약에 인터폴레이션 없이 얘를 작업을 해야 된다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이것도 뭐 방법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Subdivis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서클은 훨씬 더 작아지지만 더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10 해볼까요? 서클 자체가 더 완벽한 서클이 그려지게 되죠. 서브디비전은 이 각각의 포인트에 마치 서브디비전을 한 것처럼 이 서클이 좀 작아지게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이 보관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